또 해야 될 각인데. 오! 오! 안 내려서 터질 뻔했다. 차 꼈어. 현상금 킬당 2,000원이요? 그럼 10킬은 고냥하죠. 제가 한 세 스쿼드 일단 골로 보내겠습니다. 우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로 왜 안 오냐? 신사임당 준비하세요. 보급품에서 에미 사고가 나오길 바라보세요. 그러면 제가 통곡의 달에 하러 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보급품 일단은 무조건 갈게요. 먹으러. 이 정도만 파밍됐어도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. 가는 데는.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 잡는 게 문제겠죠? 어? 아, 이 밀배각인데? 밀배각은 아니고 포칭기 각이다. 밀배 쪽으로 안 좁혀질 거야. 그냥 반대로 나오는 애들이 있겠네요. 통곡의 다리 하긴 딱 좋은데 보급품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보급품 이미 간 거 같은데? 아니야, 지금 와. 사별 두 개 간다. 아 이건 갑니다. 수리탄 네 개까지 챙겼어. 보급품 위치 체크 완료. 달립니다. 에미 사고가 나올 것인지 적이 나올 것인지. 바다에 떨어졌나? 아 좋았어. 가속을 받아서. 과연 스나가 나올 것인가? 에미사고가 나올 것인가? 설마 톰이거나 아니겠지? 아 에미사. 아 뚝배기 킬러 해야되네. 일단은 통곡의 다리 한번 해볼게요. 통곡의 다리 하기 힘들 것 같은데? 어? 쉿! 탈 것이 파손되었다. 아, 차 타고 가야 되는데. 아니, 저기, 보기. 탄이 별로 없어서 AK로는 못 잡을 것 같고 M24로 오는 애를 뚝배기 한 방씩 날려야겠다. 이쪽 다리로 가야 돼, 무조건. 오른쪽 다리로는 잘 안 나와요. 검문소? 아니, 아니, 아니. 센터에서 대기 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. 8배율이 아니라서 4배율이라서 센터에서 대기 타는 게 한 방 때리고 뒤로 돌아서 한 방 더 치는 걸 할 수 있고. 왜냐면 주유소에서 기다리면 한 방 못 치면 끝나지만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. 뒤통수 한 대 더 칠 수 있잖아요. 중간에서 기다리면. 저기 앞에 차 세워져 있는데? 사람이 세워놓은 건데? 사람이 세워놓은 거야. 일단 기다려봅시다. 통곡의 다리 할 수 있겠는데요? 이거? 통곡의 다리 할 각 나왔어. 자기장 각이 엄청 좋아요. 쟤 왜 뚝배기 맞았는데 안 뒤지냐?
얘들 파티 더 있네. 다른 스쿼드다. 일단 두 명 눕혔고. 일단 8킬. 저쪽에서 내린 애들 살아있잖아요. 저기 내렸네. 한 명 달렸고. 11킬. 밑에 보트 있고. 보트도 못 가지. 아, 못 땄네.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다. 손리적 깝아 까졌어도 이게 낫겠다. 자기장 또 내 쪽이네. 와, 스나 관련 템을 아무도 안 들고 있네. 근데 스나 관련 템을 아무도 안 들고 있어.
오토바이 너무 빠르다. 와, 오토바이 개빠르네. 소리 듣지도 못했네. 먹는 건 아까 저쪽에 죽은 애들 있죠. 그런 애들 나중에 나가면서 먹고 가면 될 것 같고, 이거 마지막 자기장 열로 안 좁혀질 확률이 높아요. 너희들은 내려오세요, 오세요. 발가락 맞아요. 발가락 맞아요. 다 죽은 건가, 얘들? 뚝배기. 뚝배기 뚝배기 17킬 여기 다 조졌네? 스나 관련템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. 와우, 저 앞에 있네 한 명. 나도 안 맞게 조심. 밑으로 저기 한 명 누워 있네. 뒤에도 있는데. 좋댔네. 아닌데? 어디지? 칸은 뒤쪽이고 앞쪽에서 스나 쏘는 애 한 명 더 있는데. 뚝배기. 아, 뚝배기 안 맞았네. 내가 못 가도 니들은 찾고 간다. 아니다, 그냥 가죠. 이거 시간 안 남아서 쟤들 가야 돼 어차피. 아우, 근데 20명이나 남았어. 이지 됐는데. 어, 못 건너오게 쏘네. 오늘 안 갈게, 그걸로. 이쪽 언덕 먹읍시다. 이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, 20명이나 남았으면. 이게 차 타고 이동하는 게 나을라나? 11명. 이쪽으로 도는 애들 분명히 있을 텐데. 와, 벌써 아직도 샷건 쓰는 애들이 있어? 지금 해안가에서 많이 싸우네요. 30초. 밀대 방면에는 없는 것 같은데. 철탑 올라가도 되네요. 먼저 가보죠, 철탑 있는 쪽으로.
철탑 올라가도 되긴 하거든요. 운빨 믿고 철탑 올라가도 돼. 그냥 도박으로 철탑 올라가는 선택해도 돼. 근데 내 못 내려온다는 게 함정이죠. 있네요. 저기 위에 있네. 저 한 명인가? 와! 아, 밑에서 위는 뚝배기가 안 따진다. 부대 맞췄는데. 괜히 먼저 갔나? 아, 철탑에 있었는가 보네.